lady who was at home watching TV. Then she heard the doorbell ring. She looked at the time. It was 6 o'clock. She thought, who can it be? I'm not expecting anybody. When she opened the door, she saw a man dressed in a tuxedo, and behind him, there was a long black limousine. The man smiled at the lady and said, "Good evening, ma'am." Confused, she said, "Can I help you?" The man said, "This is for you." And he gives her a brand new $100 bill. She said, "You're giving me $100? For what?" The man said, "It's a gift." The woman said, "Thank you so much." She was very happy to receive such a wonderful gift. Then he walked back to his limousine, and the limousine drove off. The next day, the young lady was making dinner when all of a sudden she heard the doorbell ring. She thought, who can it be? I'm not expecting anybody. When she opened the door, she was very pleasantly surprised. It was the same man dressed in a tuxedo. She said, "Hi, what are you doing here?" The man said, "This is for you." And he gave her a brand new $100 bill, walked back to his limousine, and the limousine drove off. The day after that, for 100 days, the man in the tuxedo rang the woman's doorbell at 6 p.m. And every day, the man would give the young lady a brand new $100 bill, walk back to his limousine, and the limousine would drive off. 이 젊은 여자가 백불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어느 날부터 감사와 행복한 마음이 사라졌고 당연히 받는 것처럼 여겼어요. 이제는 초인종이 울리면 인사도 안 하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했어요. 100일 동안 가끔 부자 아저씨가 조금 늦을 때가 있었어요. 조금 늦었다고 그 여자가 짜증내서 아저씨한테 다음에는 늦지 마세요 라고 따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은 아저씨가 100불 아니라 50불을 줬는데 100불을 안 받았다고 아저씨한테 불평했어요. 왜 오늘 50불만 줘요? 100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요. 그 100일 일제 날이 젊은 여자가 6시에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아저씨가 안 오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또 늦는 줄 알고 화나기 시작했어요. 오고 계시나 싶어서 밖에 나갔는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저씨가 이웃집에 가셔서 자기 백불을 남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자가 아저씨한테 소리질렀어요.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백불은 내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명한 강이 있어요. 이 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강 이름은 요르단 강이라고 불러요. 요르단 강은 담수라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강물을 마시고 그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요르단 강은 갈릴리 바다에서 연결되어 사해로 흘러가요. 갈릴리 바다는 생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물고기도 많고 아름다운 해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요르단 강을 통해 담수를 사해로 보내줘요. 근데 사해라고 왜 부를까요? 왜냐하면 사해는 아예 생물들이 없어요. 아니, 이두 바다가 같은 강의 담수를 갖고 있지만 어째서 갈릴리 바다는 생물들로 가득 차 있고 사해는 생물이 아예 없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기도 하지만 내보내기도 해요. 하지만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사해 사진 보면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얗게 생기는 것들은 소금이에요. 사해는 요르단 강에 담수를 나눠주지 않고 혼자서 다 가지려고 하니까 담수가 상해지게 돼요. 그리고 비로 인한 산은 그 바위에서 그 용해 되어 소금으로 변하게 돼요. 그 사해에는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
물병에 바닷물을 떠넣으면 소금 한 9 티스푼 정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다른 물병에 사해물을 따르면 소금이 70 티스푼 정도가 들어있어요. 소금이 물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생물들이 사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라고 불러요. 자,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기로 하지만 내보내기로 하니까 생물들로 가득 차 있고,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생물들이 없어요. 여러분은 갈릴리 바다와 같이 자상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해와 같이 이기적이고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요?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Ready, go.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만 좋은 교훈이 아니고 사실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유익을 주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대요. 다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 하버드 들어봤죠? 이분은 하버드 경영학 교수인 마이클 놀든이라고 해요. 놀든 교수님은 베푸는 것과 행복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그 632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봤어요. 교수님이 두 그룹을 절반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20불을 줬고 그 돈은 자신에게만 쓰라고 했어요. 그런 뒤 놀든 교수님이 그 기계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감정 수준을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20불을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지시했어요. 그런 뒤 그들의 감정 수준을 측정했는데 결과는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100%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경우 더 행복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도 5불을 줬어요. 그 실험을 똑같이 진행을 했고 자신에만 5불을 썼을 때랑 다른 사람을 위해 썼을 때 감정 수준을 평가했어요. 역시 이 그룹도 100%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경우 더 행복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실험 결과를 의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를 쓰는지 상관이 없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때 그 뇌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며 엔돌핀이라는 행복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해요. 놀든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기적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삶에 대해 만족이 없는데 주는 사람은 삶에 대해 훨씬 많은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말하기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솔직하게 답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답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의 행복지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100%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Give to others, help others, serve others, encourage others, love others. God designed you so that you would find the most joy when giving to others. When you give, your brain tells you to be happy. When you give to others, you give to Jesus. When you bless others, God will bless you even more. So give and give some more and keep on giving. You will never become poor by giving. And remember this, being rich is not about how much we have, but how much we give.